노력을 안 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노력이 부족하다고요. 전현이 봤을 때 노력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이렇게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질의하게 됐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개발사업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순천시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행정의 이원안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의 경제 주민들은 지역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해제 및 개발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도에 그 외국인 외투 기업, 외국인 투자 기업 등을 포함한 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지정이 됐고 57제곱킬로미터 면적에 대해서 현재 한 85% 진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기업들의 종사하는 그 근로자들의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서 신대지구를 조성을 했고 지금 현재는 그쪽에 위치한 그 골프장 그 경계 조정 측량 이쪽 지금 진행 중이고 올 연말에 준공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뭐 이게 당장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과제가 아니라는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지만 행정의 이원화로 불편한 점을 우리 전남도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좀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 오늘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신대지구, 사람이 좋은 환경으로 개선하는 건 당연하고 필수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부장님?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앞으로 신대지구에 관심을 갖고 경제자유 지정이 해제가 되거나 지금 당장은 해제가 안 되더라도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연은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그 해제에 대해서는 지금 특히 신대지구 경제구역 해제에 대해서는 올해 말에 이제 준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좀 해제하기엔 조금 이른 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해제 권한이 그 산업부 장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전에 그 산업부하고 좀 협의를 했었는데 산업부 입장에서는 준공 후에 아직 해제된 사례가 전국적으로는 아직 없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문제되는 게 외국 교육 기관하고 의료 부지인데 이걸 이제 지자체 편의에 의해서 해제하는 것은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제의 사유가 있다라면 우선 전제해야 될 것은 그 지역 사회에서 주민들의 좀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제에 대한 전체적인 좀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해야 우리 입장에서 좀 강하게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천시하고 협조해서 그 좀 광양만권 해제 필요성에 대해서 주민들의 공감대를 좀 확산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외국 교육기관하고 학교 부지에 대해서 노력을 안 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이제 광양청과 함께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노력이 부족하다고요. 전 의원이 봤을 때 노력을 안 한 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요청했을 때 뭐 학교도 같이 찾아가고 이런 부분이 있었고 노력을 안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행정의 이원화가 있다 보니 책임 의식이 아무래도 분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또 그에 따라서 전라남도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이렇게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질의하게 됐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